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네. 사실 뭐제 생각에는 이 정도 시장에서는 많은 고수들은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고수라면은 이제 정말 투자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사상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굳건하게 그냥 아무 변동 없이 지킬 겁니다. 자기 자리를. 그런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얼마 전에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라고 공지를 두 번이나 드린 것은 사실은 이거 시장을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나는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왔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일종의 공개 강의 같은 것도 일종의 몰핀 같은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상황을 좀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스터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스터디 모임은 특별한 커리는 없습니다. 단지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그 모임을 우리가 그 커리큘럼이죠. 그걸 만들어 가고 또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개인 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스터디 모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많은 단체에서도.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약육 강식이라고 말을 하죠. 적자 생존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적자 생존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처지는 인간은 매장되고 또 패배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혹 이 주식 투자나 뭐 모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경쟁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의 세계는 경쟁의 원리로 살아가고 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계는 철저히 자신만의 세계와 개성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세계를 열어가는 예술가들의 세계와 같아요, 여러분들. 화가가 누구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음악가가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어떤 콩쿠르 같은 대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뽑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특수한 경우에 불과한 거고요. 조용필도 음악가고 제가 좀 구닥다리라서 예를 드는 게좀 구닥다리예요. 이용 아시죠? 이용. 80년대를 풍미했던 이용. 제가 바람이려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 어둠 어둠이려오.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가. 꼭 마치 이렇게 해탈한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런 이용도 음악가였어요. 근데 둘다 가요 톱10에서 그때 가요 톱10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1위를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못 봐서 서울대 못 가는 것처럼 가수 생활 포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그냥 둘이서 노래 부르면 이용 좋아하는 사람은 이용한테 갈 것이고 조용필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필한테 붙을 거예요. 그렇죠? 둘 다도 괜찮고요. 그래서 구름처럼 모여들겠죠. 그들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투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나 투자도 같아요. 예.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이러한 원리거든, 경쟁의 원리가 아닌 어떤 상생의 원리로서, 그렇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술가적 성격으로 그 투자를 배워나가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경쟁의 원리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모두 허비하고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뭐 어디 뭐 요즘 한참 유행했던 뭐 의원이나 이런 거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제 생각에는 투자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기에 인생을 진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속 있고 또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그들은 그렇게 열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것을 삶의 한 부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월드컵 때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간다고 하니까 친구 녀석들이 농담함으로 넌 매국노야 그러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넘기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군중심리죠, 일종의. 나는 대학을, 저는 이렇게 그 대학을 들어갈 때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원칙을 세워서, 이건 뭐 제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랑 삼아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나중에. 하지만 원칙은 제가 익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칙이 뭐였냐면, 주변이 좀 조용하고 공기가 좀 좋아야 돼. 제가 시골에 대한 낭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 어떤 부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시골에 조그만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지금 제가 다닌 현대고등학교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제 성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 학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일부러. 예, 물론 그 학교 제가 아는 분이 학장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그것도 혹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예. 그래서 원하는 대학엔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뭐 편하게 다녔죠. 근데 전혀 나의 이상에 맞지 않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후회를 했죠. 그래서 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예, 일반 전형에 뭐 자기 학교도 떨어지는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IMF 직후에. 공부를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제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잘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경험치가 되었고 통계적 자료로서 자리매김을 할수 있었던 거죠. 제 이상의 제 삶에 대해서. 모두가 나의 책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내 자체가 삶의 주인으로서도 또 인정되었었던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또 별로 그게 뭐40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름도 까먹겠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원도 다녀보고 뭐 허접한 학교도 다녀보고 나니까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큰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면 그건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장사나 투자하는 것도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결국 큰 차이를 말해주는데요. 이건 모두 자기 책임, 자기 어떤 운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트레이닝 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경쟁이 나를 세우고 남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냥 투자의 세계는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깨우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부의 절반 얻으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람의 기운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먼저 스스로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뭐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타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타인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설픈 서비스가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로만, 기법으로만 들이대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들이대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 성실함은 오히려 무지할 수도 있어요. 무능한 것에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돈은,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기운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그 비워가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전쟁 직후에 불모지였던 텅텅 비어있던 우리들에게 무한으로 흡수되어 올수 있었던 그런 비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득 차다 못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채우려고만 하면 더 이상 삶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더 이상의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기술을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야? 부유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수록 부의 길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기술은 기술 때문에 죽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스터디 모임을 하려는 이유도 자꾸 스터디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의 생각엔 나눔의 모임이에요, 일종의. 왜 그러냐면 나부터 나눔에 대한 재능을 기부하고 또 깨달음을 이렇게 저의 깨달음을 이렇게 그냥 거저 나눈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 모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은 있어도요, 제 생각에. 아, 나는 못해 먹겠어.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도 도태돼서 물러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리서치를 하고 또 스터디를 하면 그만이죠. 예, 더 잘하고 더 못하고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개발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세종의 시나 박연은 맹인들이 음악에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돈이 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점이나 봐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궁궐에 불러들여서 재래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만드는 것으로서 그 재능을 발현시키자고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얼마나 세종한테 감명이 됐으면 그 진언을 듣고 그가 그 신하한테 한 말이 그대의 말이 심히 아름답도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람의 말은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하고 삶이 아닌 생이 되어 살이 그러니까 죽임이 아닌 살이 아닌 삶이 되어야 생이 되어야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도 살고 나도 살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의 원칙도 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 나를 가장 망가뜨릴 수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탐욕을 제어해 줄수 있는 것들이 원천적인 힘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부하들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돼요, 먼저.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에서 이기기 위해선 나에게 그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무언가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사람들은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어가 안 되는 투자는 결국 투기로 끝나요. 여러분들. 투기의 말로는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방금 말씀드린 원인을 몰라서. 제 이유를 몰라서. 뭐, 리딩만 잘해주고, 왜 여기 뭐 유사투자 자문업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냥 뭐, 회비 내면은 막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뭐 사라고, 뭐 사라고, 뭐 어디서 손절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해주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죠. 예, 그것도 좋아요. 그분들의 실력도 대단하고 또. 그렇지만, 왜 저한테 공개 강의 일부러 하고, 뭐 젊은 애들 왜 해가지고 뭐, 어? 뭐 공부 가르친다고 하고, 뭐 상담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어? 상담한다고 다 회원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뭐 별로 그렇게 다 회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제가 공명심 때문에 뭐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해가지고 눈앞에 뭐 떼돈 벌것 같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예. 그렇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은 이익 때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순리이기 때문에. 뭐냐면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큰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순리가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단순한 거지만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돈은 주고 받으면 이자가 있어요. 그렇죠? 꿔주고 받으면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주고 받으면요.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에 실려서 오는 게 부예요, 여러분. 그게 부의 원천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사실은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주고받는 것에 실패하고 또 좌절했기 때문에 서로 불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뭐 펀드를 가입하고 뭐 회비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껴요. 예. 해보지도 않고 모두가 그러신다는 거죠. 그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타인을 비추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인간과의 순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없고 부도 덤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 순리를 따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게 투자를 하는데 저한테 적극적인,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상담해가지고 상담비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제 본업은 투자입니다. 부업이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건 저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스터디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고 각자의 역량대로 어떤 세상의 자산을 함께 발굴해 나가고 부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지금은 전혀 뭐 지금 뭐 원쪽 어떤 뭐 트레이닝이 안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뭐 그건 바닥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는지도 깜깜해요, 어떨 때는. 함께 그런데 연구하고 나누며 미래의 부를 함께 도우며 서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신념과 확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얻어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원님들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공개 강의를 통해서든 제가 날리는 공지를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게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는 무인도에 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많은 노력과 사람의 어떤 힘이 필요해요.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인도에서 투자를 한다 해도요, 결국 그 결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런 돈은 어떤 덤이고, 어떤 죽는 순간까지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 속에서 결국은 행복은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 결국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위해서 사람을 버린다? 맨날 주식 분석하면서 내 시간을 좀먹인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생에서 낭비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돈이 열려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맨날 앉아서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을 좀먹이는 겁니다. 벌어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왜냐면 투자의 모든 가치는 타임 밸류, 시간의 가치와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초보자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이치를 믿고 저는 나름대로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실을 지금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게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요. 그리고 그 기운이 점점 저를 더큰 기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저와 함께 갖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똑같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도 저는 회원님들한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뭐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정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쵸? 과정이 없는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을 제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냥.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굉장히. 비록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리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예요. 이거는 뭐 제가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미 제가 부유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원칙과 그런 마인드 갖고 있고 경험치도 있다면 그렇게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는 순간 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내가 뭔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타인도 그러한 사람을 찾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당연히 성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공을 이루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게 바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그쵸? 또 하나는 어떤 삶의 어떤 멘토링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뭐, 그 순리대로 이루어가면서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의 어떤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듀티죠, 일종의. 그쵸? 부유함은 그렇게 사람과 마음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마음으로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부유함은. 정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정해진 것을 믿고 무던하게, 그러니까 뭐 재지 않고 무던하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그것만이 부의 첩경에 이르는 길이지. 저는 다른 것을, 다른 길은 저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공을 이루는 사람들을요. 편법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편법은 짧고요. 인생을 저는 끝까지 가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부유함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언뜻 보면 성공하고 부를 이룬 것 같았지만 저도 강남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결국 부를 지켜낸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행복을 지속해 온 사람도 굉장히 저희가 보기엔 제 경험상 드물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드물었던 이유들을 깨우쳐 보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직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모자란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하고 신념 있는 행위가 아니라 꼼수와 탐욕 또는 짧은 생각으로 포장하려는 어떤 스스로의 무지함, 결국 무지였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라 그러고 스펙 그런 게 아니었다. 집안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명백한 흙수저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제 자신이 뭐 은수저 이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처럼 인생은 무덤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 무덤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인간에게 필연적인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도 사실은 불사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 다 해볼 거니까.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 뭐, 하일랜더처럼. 그래서 신은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불사의 신은. 왜? 그랬다간 세상은 작살날 거거든요. 그런 도와 덕의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제한적인 삶에서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깨달음을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선험적 경험을 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일찍 깨달음으로 나머지 인생의 후회를 줄여준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낭비를 줄이고 남는 시간은 결국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그러한 사람이 부를 이루면 사회는 부패와 탐욕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응축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힘이거든요. 부패를 막아주는 것은 부패를 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큰 선한 힘으로 이 부패를 눌러주는 거예요. 세상에 선과 악이, 선이, 악이 사라지면 선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이 커짐으로 악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할때 저놈이 죽으면, 저 악이 죽으면 자기가 마치 선에서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악이 있음으로 선이 어떻게 보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상생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는 유지되는 거예요. 악이 없다면 인간은 극도로 자만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과거에 전 대통령처럼 뭐 그런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독재라는 완벽한 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는 더욱더 낭만이 있었다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어려가지고 낭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우치지 않고 일단 벌고 보자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또. 그리고 깨지면 온갖 욕설로 타자를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이 세계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주식이 상승하고 때가 되면요, 또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양막 미친 듯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요. 희한해요. 뭔가 배운 게 없고 깨달은 게 없어요. 똑같이 마치 무슨 머릿속이 스캔 되듯이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걸고, 그리고 목숨과 같은 자산을 내거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죽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목숨 같은 거거든요, 그게. 예. 안타까운 거죠. 사실 돈이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발 비중을 좀 줄이라고 누누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두세 개 가지고 몇 억씩 집어넣고 오거든요. 어떤 몇천만 원씩 막. 그러면 줄이고 편안히 욕심을 버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펄이라고 해도 사람들은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아깝, 지금 버리기 아깝다는 거죠. 이미 손실은 났는데. 예. 올라가면 어떻게 해? 그 저는 덜어내라는 말 함부로 안 해. 왜? 나중에 욕할 거거든요. 덜어냈다 올라가면. 잠깐의 반등으로.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제가. 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원칙으로 벌지 않은 건다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왜 하시죠? 로또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안 되고, 원칙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로또를 안 하는 이유는요, 로또가 될까봐 그런 거예요. 제 자식이 저한테, 오빠, 아빠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재앙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그게. 그런 거죠. 그러면 모르면, 배우라고 해도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배움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장사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때로는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망하는 경우가. 지금을 보면은. 유독 근데 사람들이 이 주식 세계, 투자의 세계만 들어오면은 워렌 버핏을 능가하고 조지 소로스를 뛰어넘는 승부사리들이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황당한 경우죠, 진짜.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죠. 그쵸? 자신이 욕했던 이 세계를 자신이 가장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깨닫지 못하고 멀쩡한 기업을 욕해요. 무슨 뭐 싸구려 기업이니 무슨 뭐어 세력이 있니 뭐 전문가가 무슨 허접하니 전문가는 원래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게 내가 흔들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공매도 탓을 하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공매도가 왜 탓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를 구별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전문가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와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 않아요, 현실을 깨닫는데. 그 얼마 전에, 저기, 그두 번에 걸쳐서 제가 회원님들께 일단 현금을 40% 제가 덜어내라고 말씀을 올렸어요.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쵸?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제가, 감각적으로 좀 느끼는 게 있어서. 뭐또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제가 위험 관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지만 또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차피요. 같아요. 제가 장담컨대. 같을 겁니다. 안 덜어내야 덜어내야. 근데 버티기가 힘들다는 걸제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지금도 벌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요. 덜어내고서도.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어내는 게 훨씬 현명한 처사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명백한 확신을 갖고 덜어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아, 10년 있어. 이따 뚜껑 열어보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지금 시장이 크게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초짜예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언제나 이유는 딱한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해먹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제자리였다고요? 아니요. 중소형주 보세요. 엄청 질주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수만 보기 때문에 지수는 여러분들 환각 속에 빠뜨려요. 여러분들. 저는 중소형주로 상당한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들. 왜 떨어지는지 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먹었으면 싸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순리를 찾아가세요. 싼 값에 원화를 사서 이익을 냈고 거기서 자산 가치도 올랐어요. 그럼 비싸게 원화를 팔고 나가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뭔 이유, 개뿔도 없는 이유가 있냐 말이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모든 투자의 원칙이에요. 뭐 시진핑과 트럼프 때문이라고요? 뭐 김정은 때문이라고요? 금리가 오른다고요? 뭐 여러분들, 빅스짓을 한번 보세요. 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빅스짓은 움직였다는 것을 과거의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비싸면 팔았고, 싸면 샀습니다. 빅스짓은 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패턴에 대해서는요, 선수들이라면, 고수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초짜분들만. 모르면 배워야 되죠. 스스로 하기 힘들면, 삼고 초려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주고서라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영업 멘트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멘토링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이것을 배우는데 수년을 투자를 했고요.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녔고, 수료도 했고,
금융공학도 공부했고 자격증도 땄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경험했어요. 거기에 대해 들어간 그 엄청난 자금은요,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몇푼 받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수료 몇푼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라는 뜻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그림 그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달라는 돈이 뭐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한장 그려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나 이거 한장 기르는데 당신이 3만큼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수료 때문에 제가 원망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도둑놈심부죠. 시장은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10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공짜 정신이 없는 줄 알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쉽게 배우면 자신에게 이익이에요. 쉽게 배우면은요. 그렇지만 어렵게 배웠다면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내가 없는 것, 내가 돈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하지 말고요. 내가 남을 이롭게 하도록 하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하세요. 항상 어렵게 배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공을 이룰 수가 있게 도와줘요, 여러분들. 쉽게 배운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이익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나 보죠, 그런 분들. 그렇죠? 하지만 현생에서 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명상하시는 분이 제 회원님이신데 그분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어떤 부자가 부처님한테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항상 부유한데 내가 쓰지는 못하고 있다고 남한테 도움은 줘도.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생에 뭐랄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 그랬나? 뭐 복을 많이 지었는데 부자였다 그랬나? 남한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됐는데 베풀면서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을 했었 아깝다는 생각을 그래서 현세에서 부는 이루었지만 거기에 대한 공덕으로 내가 쓰지는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 윤회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왜 이런 상태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못 제시해 주잖아요. 하지만 심미안적인 근거는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잘 요즘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법륜스님이에요. 그참 대단한 분이죠.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저는 그분 방송을 자주 듣지는 못해요. 가끔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는데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는 일리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심미안적으로 해답을 주는구나.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만을 추구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마의 현인이라 그러지 오마의 펀드 매니저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빨리 깨우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인생이 이 투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면요, 어렵게 공부하면 훨씬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하늘의 고품격 럭셔리 어떤 그 리워드. 어떤 그 보상인 거죠. 선물인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기 이전에 자꾸 뭔가 어떤 이익만 바라고 쉽게 얻으려고 한다면 그 고품격 럭셔리 상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상담을 와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이것에서 돈을 벌겠구나, 자산을 키우겠구나, 아니면 제자리도 못 찾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다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돗자리를 깔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거 좀 오만방자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도 못하면 제가 이 직업의 프로페셔널도 아닌 거죠, 사실은. 반대로 말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한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사랑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눈앞에 어떤 뭐랄까 꼼수만 부리고 그리고 뭐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얻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꼼수만 부리고, 뭔가 자기가 어떤 그, 뭐랄까, 그냥 그먼 길을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동안 그냥 한담거리도 안 되는,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거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와가지고 이거 팔까요 말까 이거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참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사이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진짜? 그게 아무리 그분한테 떨어진 대응 과제고 가장 어려운 것인지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게 부를 이루는 것이지. 그먼 길을 와가지고 그래 어렵게 만나가지고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묻는다면 너무도 가치 없는 질문 아닌가 이 생각이죠. 그게 그분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앞에 사람이 보이면 경영인이에요. 하지만 앞에 돈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영혼은요, 단기간에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얼마를 드려도 되니까, 뭐 얼마라는 게 무제한은 아니죠. 예. 심화 학습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회원님이세요. 제 회원님이세요. 돈은 이미 회비도 다 내셨어요. 그런데 돈을 더낼 테니까, 대가를 줄 테니까, 내가 좀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개 강의만 가지고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개 강의 3시간 해도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렵게 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심화 학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커리큘럼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이거는. 비회원님들까지 하면은 회원님들한테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의 그룹으로 해서 그거를 어떤 뭐 다섯, 뭐 5회 아니면 6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해서 다들 노트북이나 이런 거 들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분석해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강의를 올려드리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은 상담 시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뭐 수수료를 받고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7월 달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시간을 포기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공지를 올려드리면 한번 회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그분이 제안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묵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몇분 여쭤봤더니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이라도 모여서 좀 심화 학습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걸 정말 가능하면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자기를 바꿔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길은 가난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수행의 과정이에요. 수행의 과정. 그래서 제 주위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렇게 명상 수련하시는 분들이 제 회원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거 보고 처음에 제가 의아했거든요. 물론 뭐 말하기도 쉽지 않는 어떤 그 종교계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주식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진짜로요, 이게. 저는 우리 회원님들과 그런 수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 수익이 너무 외롭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제가 암 걸릴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요. 그리고 머리도 막 쥐가 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그 마인드를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명동 이런 것들도 어떻게 알게 됐냐. 명동 YWC에서 제가 PT 강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강의에서. 하도 엉성향기해서 말하기도 쪽팔린대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몸을 만들려고 왔지만 100명 중에 한명 정도가 성공한다는 어떤 통계적 사실에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그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근데 그 PT가 뭐고 뭐다 때려치고 사람들한테 제가 운동 철학과 어떤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강조를 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금융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주변에 금융가라서. 그래서 저도 그때 금융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또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외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상무급도 되는 분들하고도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상태에 대해서 이건 뭐 하는 놈인가 하고. 예, 되게 재미있게 뭐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하러 오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그래서 경험과 몸에 대한 철학을 많이 들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효과가 대단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그 회원수에 대한 통계가 거기 있을 거예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있을 때 회원수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정말입니다. 장사를 잘한 거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평범하게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함으로 뭐, 뭐 다른 데서 뭐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저는 순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이 아니라 그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하려고 왔어요. 공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운동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 분명 그것도 회원을 대하는 저의 태도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그 외로운 어떤 운동에서 살아남는 것도 외롭고 되게 고독하잖아요, 헬스라는 게.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 살아남는 것도 결국 뭐냐면, 리딩을 해주는 사람의 마인드의 혁신에 따라 그 오는 사람들이 또그 서로의 고독과 고독함을 독려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제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운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그게 저한테 큰 교훈이 됐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경험들이 또 있었어요, 그거 외에도. 그런 어떤 PT 강사 외에도. 근데 매번 같은 방법이었어요, 다. 그리고 같은 방법을 했고 같은 효과를 느꼈던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아요. 장사도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장사의 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에 대해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처럼. 역사를 읽고 선현들의 깨달음을 답습하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게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순수한 원리라는 것, 순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선생의 힘을 빌어서, 멘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에요. 스스로 터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위대한 투자가들은요, 탐욕에 찌든 무지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들은 굉장한 사색가고요. 그리고 원칙에 충실하고 그 원칙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한 타고난 사상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핏의 기법을 연구하는 다 그룹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가치 투자 연구소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부질없습니다. 진짜 장담컨대 부질없습니다. 버핏을 연구하기 전에요, 버핏의 사상과 삶을 먼저 연구해 보세요. 늘 변하는 어떤 계좌 같은 거 까고 기법을 들이대는 멘토들을 여러분들 경계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들의 삶과 철학의 원칙에 충실하는지 그것부터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멘토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결국 그 사람처럼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것이지, 삶에서 자유롭고, 여러분들 무슨 주식 잘하고 기법 잘하는 무슨 뭐 어디 누구가 강사 되실 일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칙과 기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또 비밀스럽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예요. 결국 그들의 철학과 믿음, 확신으로 미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도요. 그러면 자살한 제시 리버머처럼 되실 겁니까? 지금도 짱짱하게 존경을 받는 버핏처럼 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맡기셔야죠. 시장이 어렵다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팔았다 샀다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덜어내고 기다리시면 때가 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도 돌아보고, 내가 시장에 미쳐서 멀리했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잊어버리시고. 그쵸? 욕심을 꼭 덜어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손해 났다고 안절부절하면 어쩔 겁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결과는 이루어졌고, 어쩌면 그 결과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욕심을 덜어낸 분이라면 좀더 편하실 것이고, 못 덜어내신 분이라면 또이 과정에서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회고의 순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히 배우신 거예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요, 개별 기업은 반드시 제자리 이상을 찾아갑니다. 지수의 하락은요, 멀리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핑계거리에 불과하고요,
지금 하락장에 오르는 기업도 있고 그 기업들은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와 무관하게 먼저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면 멀어졌던 고 도망갔던 기업들이요 다시 달려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기업들을 그동안 내가 어떻게 맞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리 도망갔던 탕자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가 돌아왔을 때내 마음이 틀려지죠. 돌아오면서 내 아버지 자산을 시샘했던 아들의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재산으로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메타포와 같은 상징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시다면 시장은 너그럽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포기하면, 포기하고 떠나면 지는 겁니다. 돈만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오직 원한과 한심한 인생만이 남을지도 몰라요. 빼앗긴 만큼 배우셔야죠. 끝까지 깨달음을 얻으셔야죠. 그리고 반드시 미래의 부를 이루셔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면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는요, 다시 그 돌아온 부는 여러분들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을 개, 돼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홍익인간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수 있는 부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실 수 있고, 그 부가 그렇게 쓰여지면 여러분들은 말년에 늙어도 짱짱하게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추앙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퇴계 이황이 말한 인생의 세 가지 행복 아닙니까, 그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이 또 이뻐서도 도와줄 거예요. 그쵸? 어차피 투자하는 건 운칠기삼 아닙니까? 오늘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물론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내 노력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횟재어촌 무소도야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죄 지으면 빌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늘에 감동을 주면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 이상이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나의 이 부질없는 말이, 저의 이 부질없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으로? 시장을 이겨나는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아무리 답을 얻으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 다 애매해요, 여러분들. 결론은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뭔줄 알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부터 아이 기회입니다 사세요 그랬던 사람들 어때요?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칼렛의 말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 뜨는 태양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는요,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를 믿으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포기하고 멀어지시면은요, 또 나중에 10년 지나서 여러분들 제자리로 또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런 반복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거는 부질없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배우고 지나가세요. 확실하게 배우고. 다음 장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멋진 태양을 감동으로 맞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예,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마다, 주일마다 듣는 그 축사처럼 정말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진짜. 네. 꼭 무슨 설교한 기분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이 장을 나를 개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대가가 쭉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